신용평가사 피치가 반복되는 부채 한도 대치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남부국경의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정책이 연달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서 한 남성이 도난 차량으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 10여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반복되는 부채 한도 대치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습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개장과 함께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미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 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치는 지난 5월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당시 AAA였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미국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일반 정부 부채 수준도 현재 높은 상황인데다 증가하고 있다는 게 피치의 지적입니다. 피치는 아울러 반복되는 부채 한도에 관한 정치적 대치와 아슬아슬한 타결이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지난 6월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채 문제를 포함해 지난 20년 거버넌스 기준이 꾸준히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피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성명에서 피치 신용등급 변화는 임의적이고 구식인 자료에 기반을 뒀다며 피치의 양적평가 모델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현저하게 퇴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은 개장과 함께 급락세를 이어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98% 하락한 35,282.52로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은 2.17%, S&P500은 1.38% 하락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오동현 기자입니다. 어제 연방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와 선거 방해 모의 및 사기 등 4개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장에서 연방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화당 당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짓말을 두 달 동안 퍼뜨렸고 이 때문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한 데어랜던 전 미시간주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도 이날 함께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소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성추문을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돈을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기소됐고 6월에는 퇴임 후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마이애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자신은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2024년 대선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렇게 잇단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대권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대선은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와 CNN가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모두 각각 4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4%였고 10%는 무응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포인트 낮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 문서 반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민주당에서의 지지세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 64%는 바이든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꼽았습니다. 최근 연방 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죠. 지난달부터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정책은 연달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에서는 13만여 명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에 99,545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리는 대신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2호 정책 종료 직후 몇 주간 불법 입국자 수는 약 70%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가족 단위 입국자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법원이 바이든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불법 입국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존 타이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난민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2주간 연기되면서 오는 8일부터는 이 정책이 일단 효력을 잃게 되고 난민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2022-23 회계연도 동안에 기소된 연방 송금 사기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금융결제와 송금을 유도하는 연방 송금 사기 기소 건수는 총 1,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센터가 기소 건수를 파악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기소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는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 중 88%는 하나 이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이미 총 유죄 판결 건수가 1,101건을 기록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송금 사기만 급증세라며 비트코인 등 투자 독려 사기와 코로나19 이후 연방 구호자금 사기 등도 포함되면서 집계된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문자나 이메일로 넷플릭스나 페이팔, UPS 등에서 보는 것처럼 속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첨부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가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서 한 남성이 도난당한 SUV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들이받으면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맨하튼 크라이슬러 빌딩과 하얏트 그랜드 센트럴 호텔 인근 미드타운의 이스트 42번가와 렉싱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사고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고 도난 차량으로 확인돼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고, 사고 차량은 멈추려고 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자전거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유턴을 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후에도 도로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고, 더 이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자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용의자는 주변 행인들에 의해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하루 전인 월요일 브롱스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20세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행인 등 10명이 다쳤고, 모두 생명에는 위험이 되지 않는 수준의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테러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전국 최고 병원 그룹에 뉴욕주의 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병원은 그룹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해켄색 대학교 메디컬 센터가 주내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3-2024 최고 병원 아너롤에 따르면 최고 병원으로 선별된 22개 병원 가운데는 뉴욕주의 병원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22개 최고 병원에 포함된 뉴욕주의 병원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과 컬럼비아 코넬 대학의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노스쇼어 대학병원과 뉴욕대 랭곤 병원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당초 매년 전국 병원의 순위를 매겨 공개했지만, 올해는 전국 병원의 랭킹은 발표하지 않고 최고 병원 그룹에 든 22개 병원의 이름만 공개했습니다. US 뉴스는 심장수술과 무릎수술, 백혈병과 림프종 및 골수종 등 어려운 벤치마크 수술 평가와 복잡한 전문 진료 분야,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결과와 환자들이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질등 여러 문항을 통해 종합적으로 최고 병원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병원 중에서는 아너롤 명단에 포함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뉴저지주 병원 가운데는 버겐카운티 해켄색에 위치한 해켄색대 메디컬 센터가 1위 랭킹에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2위 병원은 모리스타운 메디컬 센터, 3위는 벨리 병원, 4위는 오버룩 메디컬 센터 등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의사와 환자를 연중 무휴 화상 채팅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아마존 약국을 포함한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일부 지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아마존 클리닉은 아마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의사와 환자를 연중 무휴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화상 채팅 형태로 서비스되지만, 메시지 기반 채팅은 규제 문제로 인해 34개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연결을 제공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는 축농증이나 알레르기, 결막염과 탈모, 여드름, 편두통 등 경증 질환이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의사를 선택한 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사의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방전은 아마존 자체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디지털 약국인 아마존 약국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간 고용정보 업체 오토메릭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7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과 비교해 32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 17만 5천 개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 수준입니다. 특히 호텔과 식당 등 여가 접객업에서 고용이 20만 1천 개 늘어 7월 고용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6.2%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어제 발표된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6월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958만 건으로 전월 대비 4만 건이 감소해 2021년 4월 929만 건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규모를 기록하고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가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강원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또 김용철, 유재봉, 이희수, 최원철 이사와 뉴욕 노인복지회,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뉴욕 한인냉동협회 등을 이사단체로 인준했습니다. 한편 이사반은 회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민경원 회칙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회칙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이사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의장을 역임한 최초의 흑인 여성인 쉴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가 어제 향년 71세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리버는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 몇 달 동안 공개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휴가로 역할을 대행하던 올리버에 대해 주지사실은 31일 올리버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지사 대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학 지역에서 나고 자란 올리버는 2004년에서 2018년까지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했고 2010년에서 2014년에는 하원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부지사로 선출된 그는 사회정의와 여성평등,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위원회는 뉴저지 국립대 학비 면제 및 감면 프로그램 칼리지 프라미스 수혜 자격을 연소득 8만 달러까지에서 10만 달러까지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024학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4,500명 늘어난 3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리지 프라미스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보조 프로그램 CCOG와 뉴저지 소재 4년제 공립대 3-4학년에게 수업료를 보조하는 가든 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을 합친 겁니다. CCOG 프로그램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소득 6만 5천 1달러에서 8만 달러 학생은 수업료의 절반, 8만 1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수업료의 3분의 1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